가지산 철쭉은 뭐 몇백 년 된 고목에 피어서 나름대로 좋지만은 지금 이 길은요 저 위에 간헐산 가는 길인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진짜 베네봉에 철쭉이 예쁘게 잘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철쭉 보러 왔습니다. 철쭉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m 올라오면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베네봉 1.4km. 약 30분 정도면 하면은 베네봉까지 갈 겁니다. 약 3분 정도 올라오면요 좌측은 오두산, 오른쪽은 베네봉 되겠습니다. 베네봉이 966m 정도 될 겁니다. 계단이 996개 정도 될 것 같네요. 거의 계단입니다. 약수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9시에 출발했는데 25분, 딱 25분 걸렸네요. 오, 보입니다. 연달래 저게 베네봉인데 뭐 한 5분 정도만 가면 됩니다. 이제 팥배 나무죠. 꽃은 배꽃하고 닮고요, 열매는 팥처럼 생겼다고. 팥배.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났습니다. 아유, 철쭉 길을 걸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행은요 산행도 마찬가지겠죠.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네봉은 지금 최고입니다. 발 아래도 가고. 저 천왕산 방향이죠. 오른쪽은 천왕산 사자봉, 좌쪽은 제약산. 그제 오려고 했는데 또 길을 걷겠습니다. 반경 100m 내에 배지가 있습니다. 50m까지 접근 시 배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가지산 7쪽에만 관심 있고 그랬었는데 베네봉 철쭉도 참 좋네요. 트랭그리 등산 배지 획득을 축하합니다. 베네봉입니다. 마지막 철쭉 터널로 지나가겠습니다.
나이스. 아 이거 좋은 모이다. 지금 이 길은요 저 위에 간헐산 가는 길인데 아,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진짜. 와 너무 좋다 진짜. 오늘 잘 왔네. 오늘 못 보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아 그래서 왔더니 아 너무 좋습니다. 아유 어디에 눈을 떠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는 아직 덜었습니다. 행복하네요. 오늘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예. 감탄만 나온다, 감탄만 나와. 들어가기 미안해. 가지산 철쭉은 뭐 몇백 년 된 고목에 피어서 나름대로 어? 좋지만은 능동산은 수령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민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사진 찍기는 좋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더 아름답고요.